조금 쉬어도 네. 이게가 아파트가 없다고 생각, 아파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없어야지. 예. 얼마나 엄마가 그 능선 너머에 끝없이 먹고 계실 것 같아요. 명당이 그런데 이제 이거 진짜 제갑을 할 정도의 수명이 되면은 이 능선 알로 잘라야 돼. 그러니까 말이에요. 현재 우리가 서가 있는 요 임금님릉이 조선을 창업하신 태조 이승계 근원릉입니다. 그러니까 태조 그러면 묘효가 되는데요. 태조는 종묘에 그 위패를 올릴 때 안치할 때 올리던 조노가 이제 태조가 되고 근원릉 그러면은 이 능호가 돼가지고 능에 그렇게 왕의 무덤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왕이나 왕후가 돌아가시면은 능호를 이렇게 올렸는데 근원능만 제외하고 나머지 능은 전부 다 외자입니다. 그래서 특히 조선을 창업하신 태조 임금님한테만 근원능이나 그는 두 자를 올리고 나머지는 전부 외자입니다. 뭐 태강능 크면은 그거 잘못된 거예요. 태능 강능, 헌인능 크면 헌능 인능, 선정능 크면 선능 정능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선정능이라 크는 능호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. 그래서 태조는 뭐 살아있는 1392년 6월 17일인가요? 경수청을 저격하셔가지고 그 1408년에 돌아가셔가지고 현재 일체에 모시되었습니다. 그래서 조선의 임금 중 가장 늦게 58세에 즉위하셔가지고 사실은 정치는 한 7년 정도밖에 안 하셨어요. 못 하셨는데 그 아마 정치의 한미를 느끼실 거예요. 자기 아들 이 그 왕자 제1차 왕자는 제2차 왕자 난 거라 가지고 사랑하던 그 강씨 부인의 아들 뭐 방번 방석에서 죽이고 자전 이런저런 연유를 해가지고 함흥에 가셔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이제 거기서 귀가하시면서 무난 인사를 보낸다든지 소식을 전한 분들을 다 죽이가지고 소식이 없으면 함흥 차사라 그런 그 사대상을 부르겠고요. 여기 가서 보시면은 요 우리 근원릉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 등상에 반대는 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여기는 그 잔디가 아닌 읍적이 심어져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그 딴 등에 넘는 그 그럼 가을에 저게 이렇게 올라가요? 예, 예. 이게 중중도 계속 걸어가지고 고대왕들이 오셔가지고 절을 가서 올라오셨군요. 그 다음에 능은 이렇게 조선시대의 왕릉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세 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상계, 중계, 하계라고 하고요. 상계에는 가장 중요한 식물이 이렇게 능상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능을 보호해주기 위해 가지고 제일 위에 이제 이렇게 돌이 쭉 걸어가고 있는데 저 돌을 갖다가 만석이라고 합니다. 만석이에요. 뭐 그냥 쭉 한번 서쪽 들으세요. 네, 그 다음에 그 만석과 그 열두각을 갖다 연결시켜 주는데 튀어나온 거 있죠. 네, 네. 저것을 인석이라 그러는데요. 아마 그 공학적으로 이 만석과 만석을 눌려주는 그 잡아주는 그런 역할하고 만석에 튀어나오는 문장에는 마모가 돼서 없었지만 고종의 고침 모란 문장이 그 새겨져 있어요. 영역이 모란이고요. 그 밑에 만석의 밑에 보면은 윗부분에 보면은 앙년이죠, 이렇게. 꽃잎이 위로 이렇게 조달되어 있고. 그 밑에 그 면석과 우석에는 각각 그 면석에는 그 보호하는 12지승상이 그 방위신이 조달되어 있고. 그 우석에는 방울이라고 있고. 그 밑에 기단석이 쭉 있고.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이제 난간처럼 쭉 둘러다 펴가지고. 저걸 전체적으로는 난간석이라고 합니다. 난간석이라고 그러고. 난간석과 난간석을 연기를 지켜주는 가장 가운데 있는 돌을 석주라 그러고요. 석주와 석주 사이에 가운데 옆매 부분을 받쳐주는 것을 동자석주. 그 다음에 가로 이렇게 쭉 굴러진 돌을 죽석이라 그럽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그 삼면에
동쪽과 서쪽 북쪽에 그 곡장을 담장을 이렇게 설치했어요. 그래서 담장을 설치한 이유는 이 조선시대 최고의 명당 자리에 이 왕릉을 썼을 거예요. 그래서 풍수적으로 그 상서로운 기, 좋은 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짐승으로부터 어떤 그 보호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. 그리고 곡정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담장을 향해 가지고 석양 석호, 석양 석호 이렇게 각 두 상씩 담장을 바라보고 이렇게 수호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호랑이는 뭐 동물 중에 동물이니까 뭐 수호석으로 수호.